2018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 박탄소년단. 잠들기 전까지 항상 옆에서 항상 붙어서 고생해준 우리 매니저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잘 표현을 못하는데 항상 옆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고생해주신 걸 보면 너무나 힘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더 같이 함께 열심히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. 드디어 2018년 올해 박수상 지금 제 손에 보여주고 있네요. 네. 정말 올해 많은
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많은 일들이.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, 아, 저희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. 정말 이 지구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, 정말 많은 교류가 되고 있고, 그리고 다양한 사랑의 감정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정말 많이 느끼고 배우고 공부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지금 이 순간 그냥 행복하네요. 네, 정말 이 감사 인사를 많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,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선배분들에게 뭐 감사 인사를 드렸었는데, 이제 어느덧 저희도 연차가 선배의 위치가 온 것 같아요. 네. 부끄럽지 않게 좋은 길이 되어서, 좋은 본봉이가 되어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솔직히 말하자면 인간을 이런 방탄소년단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런 무대를 할 수 있고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여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아미님 덕분인 것 같아요. 정말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란 단어가 여러분 곁에 항상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저의 모든 것이어서 감사드리고,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만 안 하겠습니다. 다음에 내년에 또 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